홈팀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드디어 경희대학교의 새 경기장이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원정으로만 다니셨는데 새 경기장이 개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우리 경희대학은 체육관을 지어도 이렇게 확실하게 짓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제는 두부살이를 끝내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좀 더 신기일전해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 원정으로만 다니셔도 2위 준우승을 기록하셨는데 이제 홈 경기장도 개장했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겨울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희들 뭐 훈련 알차게 잘했습니다. 중국 전지훈련 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 중국팀이 와서 또 저희 학교에서 훈련을 했고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작년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고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얘기였는데 김찬호 감독님 하면은 선수들의 마음을 읽는 지도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으세요. 네.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그렇게 멋진 별칭을 얻을 수가 있었나요? 뭐 지금 시대는 어떤 뭐 예를 들어 구타나 뭐 강압으로 선수를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 아들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로서 어떤 선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훈련할 때만큼은 어떤 좀 자기 강한 정신력을 발휘해서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일단 선수들은 자기 애로점을 들어준다 그 자체에 아마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할 땐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홈 개막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 만나봤습니다. 원정팀 경남과기대학교의 김영태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김인혁 선수가 프로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 공백을 어떻게 이번 시즌 메우실 건가요? 저희는 뭐 누구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저 선수들 전원이 다 합심해가지고 돌돌 뭉쳐가지고 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경남과기대학교에 2년 동안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네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선수들 호흡 문제에서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여지껏 같이 운동한 지가 3년, 4년 이렇게 되는 선수들인데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스 위주로 게임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운 점도 많지만 뭐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똘똘 뭉친 선수들 이제 시즌 개막을 하셨잖아요. 네. 원정에서 개막전을 맞는데 네. 그 똘똘 뭉친 선수들에게 이번 시즌 스타트 출사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는 물론 이기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게임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플레이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서 게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과기대학교의 김영태 감독 만나봤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U리그 경희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의 경기 이곳 경희대학교 선승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송경덕, 도움 말씀은 오늘도 최원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경희대학교 선승관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프로 구장 못지않게 내부가 정말 웅장하고요. 또 이 체육관은 밖에서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찾아올 때 유럽에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또 좌석 색깔도 경희대학교 색이 이제 자주색 칠해져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흰색과 자주색으로 경기장도 내부를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곳 경희대학교 선승관에서 오늘 경희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희대학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시즌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 멤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네, 일단 이번 유리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번 2018 쿠스프 대학리그 유리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8 3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이제 전반기가 진행이 되고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제 후반기가 진행이 됩니다. 6강 토너먼트는 2018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이제 10월 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다시 경희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경희대는 이제 지난 시즌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 이창진, 김정호, 손주영, 이현우, 엄윤식 선수가 모두 이제 졸업을 하고 예. 프로에 진출했죠.
그래서 올 시즌에는 지금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공수에서 핵심 축을 담당했던 김정우 선수의 빈자리가 그렇죠.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정우 선수가 이제 얼리 드래프트로 삼성화재에 입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또 삼성화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희대는 구본승 선수가 라이트로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네네. 직전 두 학기 평균 평점이 C0로 미달이 돼서 C0 룰에 걸려서 올 시즌 상반기는 뛰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는 라이트에 알렉스 선수가 서고 센터에는 다른 선수들이 센터를 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희대학교 하면 굉장히 빠른 배구, 스피드 배구와 그리고 낮은 플레이 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중심에는 주장 강병모와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알렉스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두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김찬호 감독이 또 눈여겨보는 키플레이어는 올 시즌 신입생인 김인균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인균 선수 레프트로 현일고 졸업했고 190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인균 선수가 김정호 선수 1학년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까 앞전에 이제 김찬호 감독과 얘기를 나눠볼 때 정말 많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인균 선수가 과연 그 기대에 부응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 이제 동계훈련 동안 여러 고등학교 그리고 중국 팀과 실전 감각을 굉장히 많이 쌓았다고요. 네, 중국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가서 연습 경기를 좀 가졌는데요. 거기서 또 김인균 선수가 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정 팀인 경남 과기대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년 연속으로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학교 사정상, 팀 사정상 신입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3, 4학년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 시즌 이 선수들이 좀 잘 똘똘 뭉쳐서 버텨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 시즌 득점 2위를 기록했던 에이스라고 볼 수 있었던 김인혁 선수가 이제 또 프로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좀 공수에 가담해야 되는 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김인혁 선수가 이제 경남 과기대 공격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선수인데요. 네. 김영태 감독은 우선은 김인혁 선수의 빈자리를 모든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메워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9명의 선수로 선수층이 조금 두껍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력 단련 위주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선수들 부상이 생긴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남 과기대학교 이제 선택받은 선발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환, 박현경, 그리고 김다용, 김용근, 김형준, 강탄구 이렇게 여섯 선수 그리고 리베로로 황동선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낙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경남 과기대 라인업이죠. 네, 이어서 이제 홈팀 경희대학교의 선발 선수들입니다. 자, 이승호, 전준영, 국모세, 그리고 주장 강병모, 그리고 라이트 알렉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인균 선수, 그리고 리베로엔 이성호 선수가 오늘 선발 선수로 낙점이 됐습니다. 네, 경기 전에 김찬호 감독이 한 가지 걱정을 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손주영 선수나 언윤식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센터의 높이가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준영 선수나 공모세 선수 모두 경기 경험이 이제 없잖아요. 공모세 선수는 신인이고 전준영 선수도 아직 그렇게 경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두 선수가 빨리 감각을 끌어올려야 좋은 플레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은 이제 저번 시즌 과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에게 3대2 승리를 거뒀었고요. 경희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에게 저번 시즌 개막전 패배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이번 시즌은 과연 이제 양 팀이 개막전을 맞는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 것인지 또 새로 지어진 선승관에서 첫 승리를 가져갈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이제 양 팀이 1세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 이승호 선수 서브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는 경희대학교의 선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 그리고 검정색 유니폼의 경남 과기대학교입니다. 자, 이승호의 서브로 1세트 시작했습니다. 올려주고 왼쪽! 디그 됐어요. 그렇습니다. 2단으로 넘겼죠. 자, 황동선이 올려주고 이번에 또 왼쪽입니다. 네, 그대로 터치아웃이 되면서 첫 번째 점수는 경남 과기대가 가져갔습니다. 네, 과기대 좀 기분 좋은 출발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남과기대 선수들도 신입생 선수들은 없지만 그래도 관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과? 그럼요. 그리고 또 오늘 든든하게 졸업생 선배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다영의 서브. 됐고 오른쪽에서 찍어봅니다. 박현경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따라갔고 네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번에 오른쪽 득점 성공. 기대를 모았던 김인균 선수의 득점이죠. 지금은 강병무 선수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토요일 배구 선승관 개막전을 맞아서 경희대학교 마스코트도 지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서브. 강병무의 서브. 직장을 뛰어봅니다. 대로 터치업. 초반 득점을 쓸어 담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88cm의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태환 선수인데요. 네, 과기대학교의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스코어는 2-1입니다. 김용근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금은 김인균 선수와 이성호 선수가 서로 좀 공을 어떻게 받을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성호 선수 준비가 좀 늦었죠? 그렇습니다. 아직 1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죠.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었던 서브였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따랐습니다. 지금도 리시브 좀 흔들렸는데요. 네. 알렉스! 알렉스 득점 성공! 자, 알렉스가 대각 공격으로 오늘 경기에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알렉스 선수는 또 홍콩 출신인데 한국말을 이제 꽤나 잘한다고요. 그쵸.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알렉스 선수를 봤을 때는 영어로밖에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한국말로 인터뷰가 가능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백어택! 지금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김영준 선수 스파이크 아쉽게 나갔습니다. 네, 스코어 3-3 동점을 만들고 있는 경희대학교.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강하게 백어택을 시도해봤지만 조금 길었네요. 전준영의 서브. 자, 토스 올려줬고요. 이번에도 김태환 쪽! 김태환의 지금 스파이크도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은 블로킹 터치아웃을 네. 주장을 했고 주심이 지금 선심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아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나간 건지 주심의 판정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판정이 번복이 됐습니다. 네, 터치아웃이라는 판정이죠. 그렇습니다. 터치아웃으로 경남과기대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4-3입니다. 김태환이 이번에는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김태환의 서브. 자, 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범실이죠. 네, 이번에는 경희대 알렉스 선수가 공을 들고 네. 뛰어갑니다. 자, 알렉스 선수가 서브를 하려고 하자 많은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서브 보여줄까요? 자, 알렉스 조금 안전하게 서브. 넘어갔는데요. 한 번에 넘어갔고 다이렉트!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네. 득점. 김인균 선수 첫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이렉트로 때려봤는데 그대로 블록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알렉스의 서브. 이번에도 좀 안전하게. 자, 토스 돌아갔고요. 피트 돌아봅니다. 좀 살려냈어요. 어택 공포 됐고요. 바로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2단! 네! 세터 이승우 선수 본인이 직접 스파이크로 공격을 해결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6-4 2점 앞서 나가는 경희대학교. 이승우 선수는 저런 과감한 투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좀전 상황에 어택커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택커버도 잘 됐고요. 이승우 선수 망설임 없는 판단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스 다시 한번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김영준. 김영준이 올라갑니다. 네, 안고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김영준 득점. 김영준의 득점 성공입니다. 스코어 6-5. 박현경이 서브를 준비하죠. 지금 1세트 초반 굉장히 치열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맥어택 알렉스! 디그 성공했고요. 김영준!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아, 다시 한번 밀어넣기. 네. 강병무 선수가 백어택을 하려고 조금 페이크를 준 이후에 밀어넣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강병무 선수 지금 블로킹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빈 공간을 잘 보고 처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플레이가 아닐까요? 주장다운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네, 7대5 두 점차 앞서가는 경희대학교. 아, 지금 서브에이스인가요? 네, 김민규 선수 좋은 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에이스까지 나오면서 이제 석점 앞서가는 경희대학교. 아, 지금 경남 광희대학교의 김영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리에 떨어진다고 알아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이 마스코트는 사자인가요? 곰인가요? 앞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장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예측을 해도 받지 못해 사자네요. 네. 그런 서브에이스였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작전 타임을 마치고 두 팀의 선수들이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경희대는 지금 여기서 점수를 더 벌려서 확실히 승기를 잡아야 하고요. 초반부터. 그렇습니다. 광희대는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네, 1학년 김균의 서브. 이번에 왼쪽 노려봅니다. 나이스 스파이크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작전 타임의 효과는 광희대학교가 먼저 누렸습니다. 자, 강탄구의 서브. 네. 강병무 리시브 좀 흔들렸는데요. 몸쪽에서 때려봅니다. 디그 성공!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같이 지금 디그를 하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동작이 걸려서 다시 받으러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9대6. 경희대학교가 석점 앞서가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디그는 멋있게 성공을 했지만 가운데 자리가 좀 비어있었어요. 그렇죠. 저 공을 걷어 올려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같은 코스 블록킹! 블록킹입니다. 멋진 블록킹! 강병무! 셀레브레이션까지 멋있습니다. 강병무가 코트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강병무에게 걸렸어요. 네, 스코어 10대6입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속공으로 연결! 박현경 선수 드디어 속공을 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속공으로 한 점 만회하면서 다시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스코어 10대7. 지금 아직까지 양팀 긴 랠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기대 서브 잘 받아냈고요. 같은 속공! 네, 좀 타이밍이 안 맞았죠? 네, 원활하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김태환! 밀어넣기! 아, 하지만 어택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의 득점. 지금은 김태환 선수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밀어넣기 타이밍이 아니었나요? 공을 넘기기가 좀 쉽지 않았죠. 네. 점수가 벌써 4점 차로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 서브. 리시브 좀 흔들렸는데요. 리시브 흔들렸고요. 김태환. 김태환이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도 블로킹 성공. 전준영 선수 포효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연속, 두 점 연속은 블로킹으로 득점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스코어는 12대7. 어느새 5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계속되는 경희대 서브. 이번엔 좀 강력하게 리시브 좀 불안했어요. 올려줬고 김태환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가고 말았네요. 지금 과기되는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터의 토스 그리고 공격수의 스파이크까지 모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김태환이 계속해서 올라가 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승호 선수 서브를 좀 잘 정확하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승호의 계속되는 서브. 박현경. 네, 이번엔 백어택으로 올라가 봅니다. 득점 성공. 아주 오랜만에 과기대학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13대8입니다. 자, 김다영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죠. 김다영의 서브. 지금은 서브 또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좀 길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코트 끝에 걸리나 싶었는데 네. 아쉽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만에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 범실로 또 점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벌써 세트 중반이기 때문에 과기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강병무의 서브. 서비스! 코스 정말 좋은 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무가 오늘
오늘만 기다렸나 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코트 끄트러미에 걸리는 강병모의 서브였습니다. 저 황동선 선수가 지금은 좀 피해봤는데 네. 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모가 오늘 정말 기다렸는지 선승관의 개장을 기다렸던 경희대학교의 주장 강병모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네, 경희대 선수들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반면 과기대 선수들은 조금 더 분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트 초반에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벌써 점수가 7점 차입니다. 그렇죠.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 경희대가 몇 수 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네. 과기대 선수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강병모의 서브로 1세트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 리시브 라인이 조금 더 엔드 라인에 붙어서 준비를 합니다. 네, 강병모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김태환 올라가네요. 아, 하지만 이번에도 블로킹이죠. 네, 지금 박형경 선수 토스가 지금 좋지 못하거든요. 과기대는 네. 이창윤 선수가 뒤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세터 체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렉스의 블로킹이었죠. 스코어 16-8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양팀 경기. 강병모가 계속해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김태환이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지금은 경희대 범실이죠. 네트터치가 나왔나요? 네. 네. 김태환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알렉스의 네터치인가요? 아, 전준영 선수의 네터치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좀 경희대 네터치로 과기대가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김태환이 예측을 했어요. 네, 리시브가 길어서 이승호 선수가 바로 넘길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관록이죠. 그렇죠.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넘길 걸 예상을 했는지 김태환의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승호 선수 손에 걸리기도 전에 공이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경희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가네요. 네, 네. 김인균의 득점. 네, 지금 김재광을 넣고 전준영을 좀 빼는 모습이죠. 네, 원포인트 서버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직선 코스 공략을 굉장히 예리하게 했는데요. 네. 김인균 선수 타법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타점도 높죠. 네. 리시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 일단 넘겨야죠. 넘겨야죠. 경희대학교 올려줬고요. 속공으로 마무리. 네, 이승호 선수 점수에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모세 선수까지 활용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고르게 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경희대학교는 18-10 8점 차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경희대학교의 김재광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과기대는 비시즌에 지금 선수들 부상 방지를 위해서 기술 훈련보다는 체력 훈련에 조금 더 힘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리시브가 아직은 조금 리시브 실력이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평균 신장이 조금 낮잖아요. 그렇죠. 좀 작은 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 성공률도 좀 낮은 편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됐고요. 경희대학교 강병모 고위 공격 올라갑니다. 네트 맞고 들어왔죠. 네, 계속되는 랠리 김태환 과기대 김태환 수만 블로킹. 지금 박형경 선수가 큰 공격을 계속해서 김태환 선수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네. 경희대 블로커들이 예측하기가 쉽거든요. 김태환 선수의 길목을 완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멋진 디그가 나왔고 공격까지 김태환이 시도를 해봤지만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이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쪽도 이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은 서브 미스가 에이스인가요? 네. 네. 김재광의 서브 에이스까지 터지면서 20-10 더블 스코어입니다. 지금 경희대학교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터 이승호 선수도 아까 스파이크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네. 전 선수가 지금 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광이 다시 한번 서브. 리시브 이번에도 불안했습니다. 속공! 네, 하지만 이번에도 지금 강탄구 선수의 세트 플레이가 박형경 선수와 함께한 플레이가 지금 다 읽히고 있거든요. 네. 좀 다른 공격 방식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계속되는 김재광의 서브. 네, 이번엔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김태환의 공격이 먹혀 들었네요. 네, 김태환 깔끔한 시간차 선보였습니다. 지금 시간, 네.
시간차 공격으로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좀 속이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빠르게 세팅을 함으로써 블로킹이 완전히 정비되기 전에 공을 내리 꽂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21대 11 김태환의 서브. 조금 전 득점을 한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환의 강력한 서브. 강병모 뛰어왔고요. 네. 알렉스. 알렉스가 뛰어봅니다. 하지만 블록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김영진 선수 지금 손에 들어왔는데 조금 더 오버블로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이 확실히 넣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알렉스가 정말 높은 타점으로 펄쩍 뒤에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아, 리시브 불안해요. 넘겨야죠. 자, 김영준. 아,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네, 지금은 좀 그 욕심을 내본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도 좋았을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스코어는 이제 경희대학교는 두 점만 더 따낸다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23대 11이죠. 알렉스의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해요. 다이렉트! 아, 지금은 다이렉트로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터치가 나왔죠. 네, 건드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인균이 다이렉트 과정, 아, 네트를 건드렸네요. 아직 신입생이라서 이런 실수가 또 가끔씩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박현경의 서브. 안전하게 연기를 받고요. 경희대학교 다시 백어택. 네, 디그 성공했습니다. 광희대. 자, 같은 같이 백어택 올라갑니다. 백어택 성공. 김태환. 아, 지금 디그 반격 아주 좋았는데요. 광희대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은 후위 공격으로 화답을 해봤던 과기대학교인데요. 이번에 과기대학교가 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하지만 서브 범실로 또 이렇게 점수를 잃어버리고 마네요. 네, 경희대 어느새 세트 포인트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24대 13 경희대학교가 1세트 세트 포인트. 어쩌면 이번 공격으로 1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강력하게 강경모! 조금 욕심이 부렸나요? 네, 지금 김인균 선수가 서브를 좀 강하게 넣어봤는데요. 네. 많이 밀려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대 강탄구 선수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자, 세트 올려주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1세트를 경희대학교가 25대 14로 가져갑니다. 1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세트는 경희대학교가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가볍게 선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희대학교와 과기대학교의 2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양팀의 2세트 경기로 중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1세트는 조금 손쉽게 가져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양팀 리시브 성공률을 보면 경희대학교가 36%, 과학기술대가 29%로 좀 두 팀 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과기대 리시브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공격 성공률에서도 경희대학교는 50%, 과기대는 43%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기세가 지금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또 과기대는 지금 범실을 8개나 했거든요. 네. 범실 자체 범실을 좀 줄이는 것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팀의 2세트 경기 경남 과기대의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죠. 네, 과기대는 지금 세터 박현경 선수를 빼주고 이창윤 선수가 2세트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 스탠딩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자, 알렉스 경희대학교 공 살려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태환. 김태환, 네, 어택커버 됐고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강병모 득점 성공. 강병모 선수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모 선수가 1세트에서 6득점, 지금 2세트에도 시작하자마자 첫 득점을 강병모가 따냈습니다. 네, 강병모 선수 1세트 6득점에 공격 성공률 67%로 굉장히 좋았죠. 네. 네, 경희대 공격 미시 불안했습니다.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김태환. 김태환이 올라가 봅니다. 이번에 강병모 백어택. 네, 지금은 네터치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강병호 선수 공격 성공했고요. 네. 지금 박희다 선수들 공을 안고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강병모가 연이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0. 그리고 다시 서브도 강병모. 자, 강력하게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상대팀의 범실로 한 점을 따라가면서 2세트 스코어 2-1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강병모가 강하게 서브를 해봤지만 쉽게 넘어갔네요. 네, 네트에 살짝 걸리 끝에 걸리고 있었는데 블록아웃. 김인균도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시 국모세를 투입하는 경희대학교죠. 전준영의 서브 뒤쪽에서 때려봤습니다. 과기대학교 다시 한번 이번에도 김태환 밀어넣기. 센스있는 밀어넣기 김태환. 지금 과기대는 믿을 수 있는 공격 루트가 김태환 선수 외에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김태환 선수에게 공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네네. 상대 블로커를 좀 교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도 한 번씩 섞어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김영준 선수를 좀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알렉스의 공격. 네, 디그 됐고요. 네, 살려냈습니다. 과기대학교. 김태환. 김태환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만 블로킹 득점. 경희대학교. 알렉스 선수 앞에서는 공격을 쉽게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로킹이 너무 좋은 선수라서요. 블로킹도 워낙 좁고 198cm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타점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렉스 선수 실제로 지난 시즌 대학리그에서 블로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렇죠. 자,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했고요. 자, 밀어넣기! 이번엔 득점 성공하네요. 김태환 선수 강타만을 고집하지 않고 강약 조절을 잘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디그가 성공을 했고 강하게 때린 척하면서 또 센스 있는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태환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리딩 블로킹이 좀 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환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강동모가 받았고 이번에 반짝 알렉스가 올라가 봅니다. 알렉스의 득점. 정말 타점이 높네요. 그렇죠. 많은 프로팀에서도 탐낼 만한 자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키도 키인데 그 서전트 점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프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체공력을 이용한 공격도 좋고요. 지금 알렉스 선수는 귀화를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6월에서 7월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귀화가 되면 이제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도 나올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택커버를 이용했던 과기대학교의 공격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저런 선수가 귀화가 된다면 대한민국 배구에 또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해외 팀에서도 알렉스 선수에게 좀 제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알렉스 선수 본인이 한국에서 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선은 귀화를 가장 먼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속공을 이어가 봅니다만 블로킹 득점 성공 광희대학교. 지금은 광희대학교 선수들이 경희대학교의 플레이를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광희대 선수들 블로킹 좋았고요. 5-5 점수 균형도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광희대 이창윤의 서브. 지금은 서베이스가 나왔습니다. 이창윤의 서베이스. 김인균을 향해서 목적타를 넣었는데 제대로 통했죠? 그렇습니다. 이창윤의 목적타가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세트 광희대학교가 이제 6-5로 앞서갑니다. 계속되는 이창윤의 서브. 자, 경희대학교 속공! 네, 궁무새 득점. 이렇게 알렉스랑 강병모를 제외하고 경희대학교는 다른 선수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상대 블로커가 블로킹을 뜨기도 좀 헷갈리고 여러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나눠 가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궁무새 서브. 자, 뒤쪽에서 올라와 봅니다. 디그 됐고요. 네, 이어가는 이번엔 밀어넣기. 이창윤 예측을 했고요. 백어택. 다시 한번 긴 랠리 이어가고 있는 양팀 찍어봅니다만 이번에 블로킹 득점. 여기서 또 블로킹이 하나 터져주죠. 그렇습니다. 왼쪽을 이용했던 광희대학교인데 블로킹 득점이 터지면서 경희대학교가 긴 랠리 끝에 스코어를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영준 선수가 공격 시도를 해봤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랠리에서 득점을 따내면 더욱더 사기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득점이 블로킹 득점이면 조금 더 짜릿합니다. 네, 속공으로 하지만 광희대가 화답을 합니다. 지금은 강탄구죠. 이창윤 선수가 지금 여러 선수에게 좀 공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광희대학교 서브 강탄구 들어왔고요. 길었는데요. 뒤로 넘어갔는데요. 네, 커버 됐습니다. 넘겨야죠. 하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 지금은 블로킹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스파이크를 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커버는 잘 됐지만 공격이 여의치 않았던 모습입니다. 자,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불안했어요. 광희대학교 뒤쪽에서 올라가 봅니다. 잘 받아냈고 경희대 강병모. 강병모의 득점. 광희대 선수들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병모가 득점을 할 때마다 마스코트인 사자가 손가락을 4개로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네, 강병모 선수 팬인가 봅니다. 왜 손가락이 4개일까요? 그러게요. 네, 지금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광희대학교가 점수를 따냈습니다. 스코어 9-8로 경희대가 한 점 앞선 채로 광희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준의 서브. 지금은 서브가 너무 길었어요. 네, 선수들 플레이가 조금씩 엇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1세트에 비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점수를 좁혀가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세트 이제 중반으로 넘어왔고요. 경희대의 공격. 강동모의 서브. 왼쪽에서 찍어봅니다. 공 살려냈고 넘겨야 돼요. 네, 넘겼어요. 이창윤 속공! 의치 않았고 이렇게 경희대학교가 득점을 가져가네요. 네, 김영근 선수와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디그. 네, 발디그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강병모의 계속되는 서브 강하게 이번에도 꽂힙니다.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이 나가고 말았나요? 네, 김다영의 공격 지금 선심은 나갔다는 판정을 했는데요. 조심히 네. 한 번 더 불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나간 것 같은데요. 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심의 판정이 번복되지 않았
아 지금, 지금 터치아웃이라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판정이 번복됐군요. 네 블로킹 손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대학교가 점수를 가져오면서 이제 스코어 그럼 2점 차입니다. 김다용의 서브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아 지금도 주심이 한 번 더 선심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네 배구는 이렇게 공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이 필요합니다. 이 각도에서는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네. 주심의 판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지금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로 인정해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기대학교가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경남 과기대학교 스코어는 10대 11입니다. 네, 김다용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합니다. 네. 김다용의 서브. 이번엔 경희대가 막아냈습니다. 김인균 득점 성공! 직선 타죠. 김인균 선수 정말 날쌉니다. 네, 괜히 김찬호 감독이 그렇게 칭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직선 공격으로 이어갔던 김인균의 득점이 성공했습니다. 경희대 서브. 황동선 리베로 흔들렸고요. 네, 넘겨야 돼요. 네,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번에 반대쪽 알렉스! 네, 알렉스가 터치. 중앙으로 뛰어들어와서 공격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알렉스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다시 경희대가 점수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중석에 보면 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에 경희대와 경기를 가질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와서 관전 중이죠. 그렇죠. 사전 조사를 하러 오는 거죠. 전력 좀 파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인균. 아, 지금 됐어요. 네, 과기대학교 김태환. 김태환이 올라갑니다. 득점 인정됐습니다. 3인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스코어 차를 좁히고 있는 과기대학교입니다. 디그가 좋았어요. 그리고 김태환의 공격까지 3인 블로킹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 서서히 좀 공격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모세가 밀어넣기. 네, 좀 안 맞았고요. 네. 과기대학교. 김태환. 자, 김태환. 높게 떴습니다.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 백어태어 강병범. 랠리어하고 있는 양팀. 이번에는 김태환인가요? 김태환의 득점 인정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네 지금 2세트 김태환 선수의 분투가 아주 멋진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환 선수 1세트에도 팀에서 가장 많은 6득점을 올렸죠. 기록했고요. 공격 성공률은 46%로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서브 범실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좋은 랠리 끝에 좋은 득점이 나왔는데 다음 플레이에서 이런 서브 득점이 나온다면 조금은 힘이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긴 랠리 끝에 점수를 가져갔는데 좀 아쉽게 범실로 점수 네. 내어준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줄여야 할 서브 미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자 이제는 올려줬고 이번에도 김태환. 이번엔 블록 아웃이 됐습니다. 과기대학교가 다시 점수를 가져오네요. 김태환의 공격 그대로 터치아웃되는 모습. 네 경희대 세터 이승호 선수가 지금 공모세 선수를 다독이면서 다시 다음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지금 그대로 넘어갔나요? 어택커버 되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득점. 힘 대결에서 이승호 선수가 앞섰죠. 네. 네 지금은 정말. 네 경희대는 지금 리베로 이성호 선수가 신입생이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빨리 적응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심 불안했고요. 공격 올라가 봅니다만 길었습니다. 김영준 선수 오랜만에 또 시도를 해봤는데 이번 공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과기대학교는 왼쪽을 이용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 모습이 1세트에도 그렇고 2세트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기대학교 지금 한 점차까지 계속 따라붙어서 가다가 지금 16대 13으로 점수가 좀 벌어졌거든요. 네. 대각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과기대학교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해서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2세트 16대 13으로 경희대학교가 석점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과기대학교 세터 이창윤 선수가 직접 박수를 치면서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모두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인균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김인균. 아 지금 작전 타임을 하자마자 범실을 기록하는 김인균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이번 세트도 확실히 가져가려면 여기서 점수를 더 벌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하죠. 곽이대는. 자, 이창윤 리시브 해냈고 강경보 득점. 강경보 선수 스피드와 파워 모두를 갖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대각 공격을 성공시키는 강경보 주장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지금 이신범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86cm 1학년이고요. 속초고등학교를 나온 이신범 선수입니다. 자, 스탠딩 서브 네트 긁히고 들어왔습니다. 왼쪽 공격! 득점 성공하네요. 김다영 시원한 득점 뽑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7-15 2세트는 엄청난 접전이 계속해서 양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세트와는 사뭇 다른 경기 흐름입니다. 그렇죠. 과기대학교는 지금 세터 이창윤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직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기대학교의 서브 강탄구. 리시브 좀 불안했어요. 네, 강경모 밀어넣기. 아, 강경모 선수는 정말 대단. 저거는 손가락 힘, 손목 힘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트를 보는 시야가 좋았는데요. 네. 지금 이 정도 공은 제가 봤을 때는 김태환 선수가 수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공이었는데 김태환 선수가 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호의 서브. 이번에 오른쪽을 선택하네요. 득점 성공하는 김영준. 그렇습니다. 과기대학교 김영준. 아주 오랜만에 오른쪽 공격을 이용해서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김태환 선수가 후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위에 있는 공격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좋았죠? 그렇죠. 18-16 김영준의 서브. 아, 리시브 흔들렸어요. 네, 알렉스입니다. 알렉스가 올라가 봐요. 아, 여기서 광희대 범실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광희대 범실로 경기대학교가 점수를 따냈습니다. 지금 알렉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영근 선수 네트 터치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트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죠. 강한 서브. 서비스! 강병모! 강병모 선수 오늘 서브 득점 내는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엔드라인에 바짝 붙여서 지금 서브를 넣는데요. 저 서브가 나가지 않고 저렇게 들어오면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넉 점 차. 다시 한번 강병모의 서브. 강병모가 서브하면 이제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한 서브. 리시브 네, 날카롭게 들어갔는데요. 네, 바로 넘어왔어요. 자, 알렉스가 뛰어봅니다. 득점 성공! 네, 알렉스 선수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손쉽게 득점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2세트 후반에 들어서 경희대학교로 분위기가 넘어오는 상황이 나오자 과기대학교가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김영태 감독 좀 선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알렉스의 높은 타점을 이용한 공격이 다시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2세트는 중반 전까지 양 팀이 계속해서 접전이었잖아요.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희대 쪽으로 분위기가 좀 기울었죠. 그렇죠. 과기대 선수들 지금 2세트는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요. 벌써 5점 차까지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과기대 선수들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서운 주장 강병모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병모 이번에도 강한 서브. 이쪽에서 찍어봅니다. 아, 김다영 선수 잘 들어왔습니다. 네, 작전 타임의 효과를 보네요. 과기대 서브. 자, 김다영 리시브에 냈고 경희대학교 알렉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렉스의 공격이 조금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안일하게 스파이크를 때린 것 같고요. 네. 과기대학교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렉스의 공격이 네트에 그대로 걸리고 말았죠. 김다영 또 한 번 서브 넣죠. 김다영의 서브. 아, 이번에는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아마 지금은 서브를 때리는 순간 미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를 하고 나서 고개를 좀 떨구는 듯한 모습. 네, 바로 아쉬워하는 표정이 나왔거든요. 네.
김재광 선수죠. 네, 원포인트 서버 들어왔습니다. 김재광의 원포인트 서버. 아, 하지만 네트를 넘어서지 못하네요. 네, 1세트에는 김재광 선수가 연속 서브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2세트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리베로 이성우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 점 스코어 차는 이제 22대 19 석점 차까지 과기대학교가 좁혀왔습니다. 네, 여기서 김용근 서브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안전하게 서브를 했습니다. 자, 국모세가 뛰고 알렉스인가요? 네, 터치 한 번 더 받은 알렉스. 네, 알렉스 선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렉스가 이번에 오른쪽에서 대각 공격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 알렉스만큼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만큼 올라가기가. 아, 제가 칭찬하자마자 범실이 네, 나오네요. 네, 범실 나왔습니다. 아, 알렉스 선수 오늘 지금 플레이를 보면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듯 보이는데요. 네. 자, 2세트 후반. 2세트는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양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단숨에 넘어갔고요. 과기대 기회죠? 네. 왼쪽에서 김영준 디그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알렉스! 아, 받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대학교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나요? 밀어넣기 어택커버 됐고요. 다시 세팅해야죠. 네. 김영준! 김영준의 공격! 뚫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의 득점! 아, 지금은 김찬호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네, 지금 23대 21이면 경희대학교 상대적으로 마음이 쫓기거든요. 네. 정말 긴 랠리 끝에 김영준이 3명의 블로커를 뚫어내면서 결국 공격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양팀의 2세트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이곳 선승관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기대 선수들도 들어왔네요. 네, 경희대는 지금 박기섭 선수를 빼고 김인균 선수를 다시 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기대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브 욕심 내볼만 한데요. 이번 서브가 정말 중요하겠죠. 네, 김태환 차분하게 준비합니다. 네, 김태환. 자, 김태환 강하게 잘 들어갔어요.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자, 알렉스 백어택. 자, 블록 아웃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에 도달하는 경희대학교. 자, 몸을 던지면서 공을 받아냈고 알렉스의 공격이 그대로 터치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인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코어 24대 21 경희대학교의 세트 포인트. 김인균 서브! 김영준! 밀어넣기! 아, 지금은 네, 김영준 선수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범실이 나오면서 2세트 이렇게 경희대학교가 25대 21 넉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앞서 1세트 너무 큰 점수 차로 이겼기 때문에 경희대 선수들 약간은 느슨해진 모습도 보였는데요. 무사히 2세트를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쉬고 3세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경희대학교 선승관, 경희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의 3세트 경기로 중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도 경희대학교가 좀 힘겨웠지만 결국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과기대에는 지금 해결사가 김태환 선수 혼자서 하고 있고, 경희대학교는 네. 강병모 선수나 알렉스 선수 지금 여러 공격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수월하게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도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준영 선수인가요? 이승호 선수인가요? 네, 이승호 선수가 준비하죠. 네. 과기대는 지금 세터 이창윤 선수로 계속 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대학교는 김태환을 제외한 다른 쪽 김영준 선수 라이트를 좀 계속해서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과기대는 지금 김태환 선수가 네. 2세트도 11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공격 분포도가 좀 더 나와줘야 되겠죠? 김태환 자 살려냈어요. 2단으로 넘겼습니다. 과기대학교 이번에도 김태환이 올라 밀어넣기 럭킹 성공 알렉스 선수 키도 크고 팔도 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을 놓치지 않고 걷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구 선수를 하기에 정말 적합한 신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죠. 그렇습니다. 3세트 선취점을 따내는 경희대학교 리시브 불안했어요. 김태환 자, 김태환 지금은 경희대학교의 범실이 나왔죠? 네, 아쉽게 됐습니다. 전준영 선수 고개를 한번 가로저어 보는데요. 네. 스코어 1대1 맞춰나가는 경남 과기대학교. 네, 과기대학교 지금 김태환 선수가 2세트 11득점으로 많이 올리긴 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39%로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기대학교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에게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김다영의 서브가 조금 길었어요. 그래도 과기대학교 고무적인 점은 1세트에 비해서 2세트 지금 리시브 성공률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네, 알렉스가 받아줬고 뒤쪽에서 공격 성공. 네, 알렉스 선수 3세트부터는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세트까지 결과를 보면 강병모 선수가 12득점 그리고 알렉스 선수가 8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네. 공격 성공률 면에서도 강병모 선수 지금 75%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환이 멋진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상대의 터치아웃을 만들어냈던 김태환. 자, 강병모의 서브 장면 김다영이 리시브 불안했지만 잘 받아줬고요. 김용근 아 이번에도 범실이 나와요. 아, 김용근 선수 서브가 지금 계속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때릴 때 조금 더 한 번 더 심호흡하고 집중해서 때려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세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팀의 흐름을 좀 끊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트 긁히면서 들어왔습니다. 김태환 밀어넣기 네, 자, 걷어 올렸어요. 네. 강병모 이번에도 김태환이 센스 있는 공격으로 득점. 네, 3인 블로커를 피해서 빈 곳으로 잘 찔러 넣었죠. 그렇습니다. 1세트에 강경모가 이런 공격을 보여줬는데 질세라 김태환도 3세트에 같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여줬습니다. 김태환이 바로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네. 자, 김태환의 서브. 서브 강력하게 하지만 이번에도 범실입니다. 지금 3세트 들어서 서브 범실만 3개째가 나오고 있는 과기대학교거든요. 네, 과기대는 지금 1세트에도 범실 8개, 2세트에도 8개로 범실이 너무 많아요. 네, 범실만 줄였다면은 2세트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범실로 이렇게 상대에게 너무 손쉽게 실점을 하게 되고 또 득점은 또 어렵고 이러니까 경기를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준이 떠봅니다. 자,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넘겨야죠. 네, 과기대 돌려놓고 김영준 다시 한번! 아 이번에는 알렉스를 제대로 때려봤네요. 네, 김영준 선수 복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준의 복수가 성공하면서 스코어 올리는 과기대학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알렉스를 보고 때린 것 같아요. 네, 알렉스 선수 지금 직선 코스 잘 지켜줬는데요. 네. 네, 공이 너무 빠르고 세다 보니까
바로 걷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서브 범실이 기록되면서 경희대학교에게 서브권을 넘겨주는 곽이 됩니다. 3세트에만 서브 범실 벌써 4개째. 경희대의 6점 중에 4점이 곽이대의 범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겠죠? 네. 아 지금 김인균 선수도 네, 지금 서브 범실 나왔는데요. 강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좀 서브 미스가 많은 편이에요. 네. 스코어 6대 5입니다. 곽이대 서브. 아 지금도 범실인가요? 네, 살짝 밀려 나갔습니다. 네, 지금 곽이대학교 서브 범실만 다섯 개째입니다. 세트 초반에 양 팀 모두 범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네, 관중들의 힘찬 응원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 관중석에 이재목 선수, 이효동 선수, 조재성 선수, 뭐 구영신 선수, 김인혁 선수 많은 졸업생들이 와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택커브 됐고요. 다시 한번 어택커브 됐습니다. 과기대학교 김태환. 자, 백어택 김태환 밀어넣기 하죠. 다시 한번 어택커버. 이번에는 김다영. 김다영이 올라가 봅니다. 자, 경희대의 공격. 백어택! 어택커버. 아, 됐어요. 그렇습니다. 반대쪽에서 밀어넣기 길었는데 잡아냈습니다. 잘 받았어요. 김다용. 네, 김다용. 아, 2단 연결 좀 부정확했죠? 네. 밀어넣기 디그 성공했고요. 아, 랠리 길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용, 김다용 강하게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아, 김다용 선수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관중분들이 환호를 불어넣으시자 굉장히 지금 긴 랠리 멋진 턴이 나왔습니다. 네, 선수들이 집중력을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길 랠리 끝에 점수를 따내면서 스코어는 8대 5 석점 차로 앞서고 있고요. 네, 이제 국모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지금 주심이 잠깐 과기대 주장 김태환 선수를 불러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국모세. 지금은 방금 전 랠리에서 몇 번의 어택커버가 나왔고 몇 번의 디그가 있었나요? 좀 셀 수 없이 많은 어택커버 디그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과기대 김영태 감독과 주심 사이에서 무언가 소통,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이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주의를 좀 주는 모습입니다. 네네. 국모세 서브 미스. 스코어 8대 6. 네, 지금 또 북소리를 이용해서 경희대학교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팬분들. 과기대 서브 올려냈고요. 강병모. 강병모 터치 아웃이네요. 그대로. 오늘 강병모 선수 보면은 뭐 어벤져스의 히어로 중에 한 명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파이팅도 좋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지금도 대각 공격 예쁘게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좀 지금 경기와는 무관한 말이지만 어벤져스의 대장이 누군가요?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 아이언맨일 텐데요. 네, 지금 경기대 공격이 벗어나면서 경기대학교가 다시 한번 스코어링을 올렸습니다. 네, 김영태 감독 여기서 작전 타임 한번 가져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이제 3세트 두 자릿수 득점에 먼저 도달했고 경희대학교는 6점을 기록하면서 넉점 차 경희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대 선수들 이제 걸어 들어오면서 서로에게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이런 팀워크를 또 플레이에도 녹여낸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세트는 첫 번째 작전 타임이고 과기대로서는 이제 반등을 위해서는 이번 세트가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어제도 중부대와 한양대 경기에서 홈팀 중부대학교가 2세트를 먼저 따냈지만 리버스 스윕을 기록당했거든요. 그렇죠. 중부대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한양대가 바로 역습에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3세트 작전 타임이었죠. 그렇죠. 지금 과기대 선수들 4점 차지만 아직은 중반 이전이기 때문에 좀 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이승호의 서브 이창윤 됐고요. 네. 아, 지금은 김다영의 시간차 공격이 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 공격을 예측했던 블록샷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시간차를 뛰어봤지만 들어갔네요. 김다영 선수 공격 성공입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과기대학교의 득점 성공. 자 양창구가 올려주고 자 알렉스! 알렉스 득점. 아, 네, 지금 과기대 범실이 나왔고요. 그렇죠. 알렉스가 뛰어 올라가는 순간에 과기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의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는 지금 세터 이승호 선수를 빼고 양진규 선수를 투입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캡틴 강병모의 서브. 강병모의 강한 서브! 서비스! 이번에도 들어오네요. 정말 정말 멋지네요. 다시 보시죠. 강력한 서브가 끝에 살짝 걸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 엔드라인에 걸리는 서브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다시 강병모예요. 같은 코스일까요? 강병모 이번에도! 하지만 이번에는 네트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강병모 선수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병모 선수는 범실이 나오더라도 플레이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죠. 강병모 선수 지금 2세트에도 서브에이스 두 개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 김인규. 김인규의 득점.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1세트에도 서브에이스 한 개가 있었던 강병모 선수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김인균 선수 노블락에서 자신 있게 공을 때려줬습니다. 네, 오픈 공격에서 확실히 점수를 따내는 김인균. 전준영의 서브, 과기대학교. 자, 김태원! 김태원의 득점! 과기대학교는 김태원이에요. 네, 김태환 선수 좀 더 책임감 있게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또 4학년 선수고 188cm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태환. 과기대학교 이제 감독님이 과기대학교 감독님이 이제 에이스는 없고 모든 선수들이 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김태환 선수를 조금 믿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믿음이 가니까 또 주장도 달아줬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태환이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14-9고요. 알렉스 서브 받아냈고요. 네. 네 속공! 네, 오랜만에 속공 득점 뽑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탄구의 득점. 속공으로 블로킹을 뚫어내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과기대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창윤 선수 서브. 이창윤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올려주고 백업택 강병모 받았고요. 받아냈습니다. 과기대학교 김영준. 김영준 터치아웃. 아 지금은 경희대 공모세 선수와 양진규 선수가 블로킹에 공이 맞지 않았다고 네트를 맞고 나간 것이라고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네 지금 판정 번복 없이 그대로 과기대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주심의 판정은 번복이 없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창윤의 서브. 이창윤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인균 어 디그 됐어요. 네 자 김영준 밀어넣기. 아 지금 2단 연결 좀 정확하지 않았죠. 디그 한번 성공했었고요. 강병모 이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갑니다. 아 황동선 선수 몸 날렸어요. 김태환 네 디그 경희대학교 다시 잡은 백어택 강병모 터치아웃. 강병모 선수 기어이 백어택 득점 만들어내고요. 와 관중들의 호응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경벤져스의 캡틴이잖아요. 네, 경벤져스 좋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5-11입니다. 넉점차. 김인균 서브. 네, 기세를 가져온 경희대학교 김인균의 서브 강력하게 네트를 키면서 네, 살려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넘겨야 돼요. 아,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라는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김인균 선수 서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들의 환호를 부르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플레이. 자 김인균의 서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렇게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브 지금도 서브 흔들었고요. 네. 그냥 넘겨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올려주고 이번에 강병모 대각 공격 꽂힙니다. 아 오늘 강병모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중들의 또
관중들에게 또 환호성을 받는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희대는 세터가 양진규 선수로 교체가 됐지만 선수들과 전혀 호흡에서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찰떡 같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병모의 대각 공격이 꽂히는 장면이 다시 한번 화면에 나왔었고요. 어느덧 스코어는 17대 11, 6점 차로 경희대가 앞섭니다. 네, 과기대 조금 힘들어졌죠. 그 중심에 강병모가 있어요. 그렇죠. 강병모 선수 지금 공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리시브도 버텨주고 서브로 상대 흔들어주고 또 공격으로는 상대 코트를 아예 쪼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과 수비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까지 일깨우는 3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강병모인데요. 그렇죠. 김인규 선수의 지금 좋은 연속 서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서브는 또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자, 1학년 김인균 선수 190cm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많은 김찬호 감독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인균의 서브. 지금도 서브 좋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왔어요. 자, 알렉스입니다. 자, 블로킹 득점 과기대학교. 김다영 선수, 강탄구 선수, 알렉스를 막아 세우네요. 그렇습니다. 3쿼터 들어서는 알렉스가 조금은 조용했거든요. 아, 3세트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알렉스 선수 오늘은 다소 좀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과기대 포지션 폴트로 보이는데요. 아, 지금 포지션 폴트가 나왔나요? 아, 이런 포지션 네, 선수들 포메이션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주는 과기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세트 후반 이런 범실이 나온다면 추격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포지션 폴트인데 오늘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경희대는 이신범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서버인가요? 네. 자, 경희대학교 이신범의 서브, 스코어 18대 12. 1학년 선수고요. 186cm입니다. 스탠딩 서브를 넣었습니다. 아, 리시브 많이 흔들렸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 득점이죠. 네, 김태환 선수를 공략한 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타가 정확하게 박혔다고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서브는 무조건 강하게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렇게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약한 선수 쪽으로 저렇게 공략을 한다면 득점을 만드는 것도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신범 선수 두 번째 서브도 김태환에게 다이렉트 킬! 김태환 선수를 주저앉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렉트까지 득점이 연결되면서 이제 어느덧 경희대학교는 20점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 자신감 가지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준영의 다이렉트 장면 화면에 다시 한번 나왔었고요. 이신범의 서브. 네, 이번에 황동선이 커버를 해줬고요. 네. 김다영. 자, 김다영 올라가네요. 김다영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신범 선수 제 몫을 다 해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몫을 다 해주고 다시 이성호 리베로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20대 13. 자, 김영준의 서브. 강병모. 아, 네, 강병모네요. 강병모는 강병모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재치까지 갖췄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포툴 플레이어인가요? 그런가요? 네, 이승호 선수가 서브를 넣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지금 이렇게 서브 에이스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승호! 아, 김다영 선수 지금 오버 리시브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공 뒤로 빠져버렸네요. 이런 게 바로 기세거든요. 그렇죠. 아, 김다영 선수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자, 두 번째 서브 잘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환! 자, 김태환!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환의 득점 22대 14. 과기대 좀 힘겨운 모습이지만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다영 서브 받아줬고요. 이승호 서브 좋았고요. 강병모에게 강병모 놓쳤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네, 넘겨야 돼요. 김태환 뒤에서 안전하게 다시 한번. 자, 알렉스 쪽입니다. 알렉스 터치. 알렉스 간만에 득점 뽑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23대 14, 스코어는 9점 차고 경희대는 이제
경기 승리까지는 단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서브 감각이 좋은 강병모 선수 서브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브 에이스를 수차례 기록했거든요. 강병모 서브! 이번엔 나가네요. 네. 자, 반대로 오늘 서브 컨디션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김용근 선수의 서브인데요. 네. 이번 서브 잘 넣어줘야 되는데요. 네. 네, 들어갔고요. 이승호! 네, 속공 좋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씩 야금야금 경기 스코어를 따라가고 있는 광희대학교 20점대 16, 7점 차입니다. 네, 지금은 전준영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속공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속공! 득점! 속공으로 연결! 네, 이승호 선수 기 살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예요. 아, 정말 빠르네 이 속공이. 꽂혔습니다. 네, 경희대는 여기서 또 마지막 서브가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 김재광 선수를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서브로 김재광을 투입하는 경희대학교 과연 마지막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지. 자, 김재광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김태환! 자, 김태환! 아, 이렇게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의 네, 승리가 되네요. 경희대학교가 3세트마저 경남과기대를 25대 16으로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개막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네, 경희대 지금 굉장히 좀 손쉬운 경기를 했는데요. 오늘 선수들이 다소 틀어진 모습도 잠깐 보였지만 그래도 여러 선수를 골고루 활용하면서 잘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 중심에는 당연히 강병모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뒤에서 리시브를 책임져주면서 공격과 서브까지 확실하게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과기대는 오늘 좀 힘겨운 모습을 보였죠. 범실도 좀 많았고요.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상대에게 서브 에이스를 굉장히 많이 헌납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격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3세트에서 경기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과기대학교 선수들 지금 선수층이 많이 얇은 편인데도 3, 4학년 선수들끼리 뭉쳐서 좀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기대 김영태 감독은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시즌 목표는 완주라고 밝혀냈습니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좀 무사히 시즌을 잘 마치기를 바라는 감독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네, 박예대 선수도 오늘 패배했지만 또 앞으로 경기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모습,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 선수들 지금 홈팬들에게 아주 멋진 큰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열린 홈 경기장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기분 좋은 첫 승을 따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희대는 홈 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요. 홈 체육관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만큼 이번 시즌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승장 김찬호 감독 만나봐야겠죠?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감독님이 경기 사전에 예상하셨듯이 경희대학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0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글쎄 뭐 하여튼 연습했던 것들이 사실은 뭐 제가 100% 마음에 안 들는 게 많았는데 근데 오늘 첫 게임이라 그런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주장인 강병모 선수의 활약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김인균 선수의 활약도 괜찮았는데 알렉스는 평소보다 조금은 침묵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렉스가 사실은 좀 뭐 감기 몸살에 있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은데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 선수 같으면은 아마도 정신력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뭐 홍콩 선수라 그런지 좀 자기 정신을 몸을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성심관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고 그 경기 개막전을 완벽한 승리로 이제 장식을 하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곳에서 경기를 펼쳐야 하잖아요. 오늘 토요일에도 응원하러 와주신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늘 즐겁게 배구하는 팀입니다. 오셔가지고 즐겁게 보시고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수훈 선수인 경희대학교 경벤져스의 리더 캡틴 강병모 선수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공격이면 공격, 뭐 수비면 수비, 그리고 팬 서비스까지 3박자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오늘 리그 첫 승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관 처음 지은 다음에 여기서 승리를 거뒀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아, 이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곳에서 훈련하니까 뭐 좀 더욱더 훈련이 잘 되고 호흡이 잘 맞고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여기서 시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첫 경기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더 애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생겨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 이제 또 주장이시고 네. 오늘 뭐 제가 어벤져스, 경벤져스 이런 말 제가 중계하면서 많이 언급했는데 같이 뛰어준 선수들, 네. 이제 경벤져스 멤버들에게 네. 수고했다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들이 저희가 지금 신입생들이 많이 떠가지고 게임 기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너무 열심히 다 잘해주고 화이팅 있게 해줘가지고 제가 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경벤져스의 리더 강병무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경희대학교가 홈에서 새로 지은 경기장에서 3-0 셧아웃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경희대는 좀 공격적인 면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격, 서브, 블로킹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하면서 수월하게 첫 경기를 풀어나갔고요. 반면 과기대는 좀 범실도 많았고 리시브 라인이 좀 흔들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3세트 처음에 과기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수를 따냈지만 서브 범실로 많이 점수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세 싸움에서 좀 밀렸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과기대 선수들 하지만 지금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홈구장에서 새로운 홈구장에서 경희대학교가 경남 과기대학교에게 3-0 셧아웃 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최원영 해설위원 최원영 해설 그리고 저는 캐스터 송경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